정치 시그널. 이걸 왜 올려주셨어요? 예, 여기 보니까 채널A에서 요즘에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의 정치 시그널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거기서 그렇게 비명계를 불러요. 꼭 비명계를 불러. 그럼 거기서 채널A가 원하는 얘기를 꼭 해주셔. 이분들이. 윤영찬 의원이 예, 얼마 전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재명은 입과 서 있는 발의 방향이 다르대. 입과 뭔 소리야? 발의 방향이 다르대. 아, 머리가 돌아간 거야? 뭔 소리야? 뭐 이중인격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아니, 저 기사를 오늘 보내주신 좀 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보니까 네. 이제 이른바 비명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정리했잖아요. 반개 네, 반개로 불러 아는 네. 반개 분들이 본인들이 쇄신파 혁신파라고 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혁신을 하는데요? 모르죠. 어떤 혁신을 하시는지 꿈속에만 혁신이 있나봐. 네, 그러, 예. 그런가 봅니다. 아,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정말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혁신파라고 주장을 하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 이 부분들을 좀 가져와 봐서 여기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시잖아요. 예. 그죠? 예. 그게 개혁을 하려는 당대표를 흔드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혁신파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 무슨 언어 도단입니까? 아니 그동안 뭐 20년 가까이 네.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었잖아요. 네, 이분들이. 네. 그래서 당을 좌지우지해왔던 주류가 네. 자신들이 혁신파다? 네. 이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저는 네. 주장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만약에 혁신파라면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이 끊임없이 혁신을 해왔어야 돼. 그렇죠. 네. 근데 혁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혁신파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당권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에서 또 반혁신적인 발언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네. 보면 유튜버들을 네. 증오 저널리즘이라고 묘사를 해요. 저도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분이 아직도 그 레거시 미디어 동아일보 기자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유튜브를 우리 저 시청자들 유권자들이 보시는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좀 목소리를 소수의 목소리들 기득권이 아닌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게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증오 저널리즘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발언을 해요. 여기서 보면. 근데 이걸 보면서 이분이 과연 그 사회적인 혁신을 하고 계신 분인가? 반혁신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금 그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유튜브에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제 언론의 영향력도 이미 유튜브로 넘어갔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증오 저널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최양 TV만 보시나 봐. 그러신가요? 김용민 TV 뭔 아, 소리 하는 거야? 김용민 TV 맞다. 아유 확 들어오네. 증오 저널리즘. 야. 아니 근데 저는 이 문제는 레거시냐 뉴미디어냐 네. 이것의 차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증오 저널리즘은 네. 조중동이 더 심한 거잖아요. 그렇지. 조중동도 심각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현찬 의원이 네.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네네. 지적 자기 고향인데. 그러니까 딱 보면은 타겟팅 해놓고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게 레거시 미디어예요. 유튜브에서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현미 TV. 윤영찬 의원을 우리가 네. 조리돌림한 적은 없어. 그리고 여기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없는 얘기 가지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조중동에서는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생산해서 누군가를 증오해서 예. 심지어는 조국 일가족 같은 경우 일가 전체를 멸문지화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게 증오 저널리즘이지.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증오 저널리즘 이라고 묘사를 하신 거에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유튜브라는 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매체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중의 정치적인 자발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기본적으로 뭐냐면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그렇죠. 내가 소속했던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류고 너희들은 하류야라고 하는 하바이. 기본적인 네. 인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 기사에서 네. 특히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요. 윤석열이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거를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가 했더니 그 중앙 통로를 딱 뚫고 들어오면 본 회의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중앙 통로 들어오면 야당들이 많으니까 야당 의석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서슴없이 가가지고 의원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님과 인사를 하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또
민주당 의원이 섞여 있는 좌석으로 나와서 퇴장도 하지 않고 한 바퀴 돌아서 의원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람은 대면대면하고 어떤 사람은 악수도 안 받고 이러더라. 저런 모습을 보니까 태세 전환을 하고 있구나라고 변화를 느꼈다. 하고 있다. 윤석열이 이 윤영찬 의원님 이런 인터뷰를 하고. 오, 양이 여기 요 인터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채널A 그 네. 정치 시그널에서 그따위 얘기를 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똥만 옆으로 싸도 태세 전환인 거야. 그런데 그 유튜버들은 그 무슨 짓을 해도 쟤는 그냥 증오 저널리즘인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준석만도 못한 거예요. 이준석이 지금. 변화가 없어서 변화를 네. 하지 않으면은 예. 탈당을 하겠다, 신당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예. 응? 이준석만도 못한 발언 아닙니까? 윤석열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예. 윤영찬 의원의 주장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 또 제 전공이죠 대장동 예. 의혹 제보 의혹에 대해서. 아, 네. 진짜. 뭐라고 발언을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흘리고. 소문을 내고 인터넷에 올린 분들이 계셔서 법적으로 대응을 한 바가 있다. 이거는 누리꾼들한테 대응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박종명 기자한테는 법적 대응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된 네. 거야. 박종명 맞아. 기자가 네. SNS에 글을 올려서 네. 이낙연 캠프 쪽의 핵심 인물이 네. 자료를 넘겨줬다. 네. 여기부터 왜,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왜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에 달고 뭐 이러면서, 오, 윤영찬 의원 혹시 제보한 거 아니에요? 뭐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인터뷰에 네. 보면. 근데 왜 박종명 기자한테는 대응을 안 하시죠? 법적 대응 했다라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대응 안 하시죠? 빨리 대응하시라고 좀 변호사 소개시켜드릴까요? 아, 그래야 될 것 같네. 그리고 이건 남욱 씨도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만났다. 맞습니다. 두 사람이 가짜뉴스의 진원진 거 아니야? 본인 얘기대로 가짜뉴스라고 하면 그 진원진은 네. 남욱과 박종명 기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두 사람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는 조치는 없죠, 저쪽에서? 없어요. 네. 그렇게 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방송에 나가서 찌꺼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 어떻게 하면 이재명의 흠집을 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한테 잘 보일까? 이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글로 가. 왜 여기 있냐고. 근데 대선 때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네. 우선 그렇죠? 제일 첫 번째가 사실상 승복을 안 했잖아요. 네. 승복하지 말라고 했고. 맞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캠프에서 그렇게 하셨죠?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승복하지 못하니까 대장동으로 후보 교체를 또 네. 꾀했던 거고. 후보 교체를 대장동 의혹은 그거보다 조금 일찍 나왔죠. 9월 13일. 9월 예. 13일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보도하면서부터 나왔고 그 다음 제가 준비한 거 그거 예. 보시고 오실까요? 예. 한번 볼까요? 경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경선 아 갑자기 경선. 김무선 씨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나오면 안 되네. 이게 투컷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대선 경선 당시에 저기 보면 지금 날짜가 7월 16일로 돼 있나요? 예. 21년. 예. 그죠? 7월 16일 날. 이때가 이제 대선 경선이 시작된 게 7월 초예요. 근데 불과 보름 만에 그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제 그 이낙연 캠프에 출입하고 있는 중앙일보 기자예요. 중앙일보 기자가 저 기사를 써요. 저 기사는 언뜻 보면 이재명의 김부선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의혹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불붙이려고 네. 이거 네네, 지금 미리 맞습니다. 약을 판 거네. 네. 그러니까 심세롬 기자가 네네. 이낙연 캠프 출입 기자 네네 맞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마다 그 마크맨들이 따로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한겨레 기자라도 어떤 기자는 이재명 캠프를 출입을 했고 어떤 기자는 이낙연 캠프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기자가 저런 기사를 썼다는 거는 저희끼리 선수끼리는 다 아는 거죠. 저도 대변인이었고 그쪽 캠프에서도 언론 관련 일들을 맡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들을 아는지 저희가 뻔히 알고 있죠. 선수끼리는 다 알아보니까 저 기사가 왜 나왔느냐 캠프에서 자료 줬겠죠. 캠프에서 자료 주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 기사가 되게 황당해요. 그때 당시 정세균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네, 뜬금없이 네. 나왔어요. 그리고 정세균 의원님이 TV 토론 하시다가 뭐 이렇게 살짝 얘기 꺼내셔서 자 우리 후보님이 그런 바지 뭐 이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바지를 또 벗어야 되나요? 이렇게 그 발언부터 훨씬 이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또 완전 뜬금포예요. TV 토론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훨씬 전에 훨씬 전에 훨씬 전에 저 기사가 먼저 나오고 네, 저 기사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 제가 저 기사를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냐라고 해서 저희도 약간의 그쪽 후보님에 관한 자료들을 조금 그 좀 모아봤어요. 모으는 과정을 좀 부정적인 자료들을 모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나름 그럼, 이제 대응팀을 구성한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니다. 그거는 그 후보에 대한 네네. 그쪽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맞습니다. 자료들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부정적인 자료들은 저는 다 봤지만. 우리 그러니까 수집이 다 돼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네네. 하나씩 까야지. 이낙연 X 파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X 파일 이미 예. 대선 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아 정말 그런 거는 우리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 자료에 있던 말들을 하나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보기만 하셨어요. 보기만 하셨을 뿐 하나도 꺼내시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오늘 특종입니다. 네. 우리 민병선 후보님이 그 자료를 준비하신 네. 당사자신 거죠?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요. 네. 네,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 모든 게 아니라 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이 필요해서. 네, 농담이고요. 네. 그 자료들은 이제 저희 캠프에서 네, 캠프에서 준비를 해서. 근데 그 자료라는 게 사실 인터넷에 다 있는 자료예요. 뭐 위키백과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종 그렇게 그 정보를 주시는 분들한테 들은 자료.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수준에 근데 그런 내용들을 후보가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빵 터뜨리셨잖아요. 그 이제 국회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당시에 그 저 이낙연 대표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사실 그게 제일 컸죠. 네. 근데 이제 이미 다 준비는 돼 있지만 어느 캠프나 사실 다 준비하는 네네. 거예요. 뭐 이낙연 캠프에 당연히 맞습니다. 이재명 X파일이 있을 네네. 거고 뭐.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해서 저희들을 그런 그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했고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저게 이제 언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그 네거티브 중지 선언을 이낙연 캠프 쪽에서 먼저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안 하려나 보다 그랬어요 저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답답했어 저는. 무조건 다 가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예요. 가해자가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 때리는 거 그만하자. 그런 거요. 저희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런 거요. 우리가 뭘 했는데. 2차 가해예요 이게. 네. 그런 거죠. 아 이제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막 밀어놓고 야 이제 그만 때리자. 이러고 또 때리는 거야. 뒤로 때리는 거지. 뒤로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딴 사람 시켜 때리고. 아니 네거티브를 제가 생각해봐도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낙연 캠프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가 네거티브 한 거? 없죠. 사실은 뭐 옵티머스 건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끝까지 옵티머스에 오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당시 열린공감TV 지금 이제 유탐사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특종이 나왔어요. 이게 저는 아주 결정적인 한방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데 유탐사에서 이제 탐사를 한 내용이 뭐였냐면 최성애 씨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최성애 녹취록을 공개가 됐습니다.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이 결정적이었지.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재명 쪽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죠. 사실 그거 한 방이었으면 토론회에서 아니 이런 녹취록이 있는데 한번 까볼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게 있는데 사실이냐? 사실이요. 어떤 관계냐? 이 정도만 해줬으면은 진짜 친문 지지 그룹들이 확 이재명 쪽으로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대표가 전혀 언급 안 했습니다. 캠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뭐 네거티브 중지 선언을 하지? 너무 아니 그러니까 웃기고.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최성애와 이낙연의 어떤 그런 은밀한 교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보도가 나온 이후에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희도 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언급을 전혀 안 하셨죠. 예. 네. 참 진짜 아니 너무 얌전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 경선은 이길 수 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승복을 안 해버리니까 승복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사실 위험했어요. 뭐 맞아요. 경선 때 위험한 게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게 물론 이제 결선을 가도 뭐 이기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지만 가까스로 50%를 넘었잖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대단히 위험했죠. 네. 사실은 9월 13일 날 대장동 의혹 나머지는 잔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다 권투를 하다 보면 뭐 클린치도 하고 뭐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고 아닌데 그거 해 좋아요.
전번지 해도 좋은데 대장동으로 결국 후보가 흠집이 났잖아요. 네. 온 국민이 그냥 온통 머릿속에 대장동이라는 단어를 심어줘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재명 낙선의 결정타예요. 다른 거 다 용서해 줄게. 근데 저는 대장동은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대장동에서 계속 네네. 글을 쓰시고 책까지 곧 출간하신다는 그 책의 제목이 네.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입니다. 외로운 전쟁. 네. 출판사가 아. 사실은 조금 더 보편적인 제목을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제목에는 대장동이라는 제목을 조금 그 부제로 돌리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답답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 대표는 그렇다 쳐. 대표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나와서 막 그런 부분을 해명하고 싸워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재명 캠프 사람들이 대부분 얌전하고 착해요. 얌전하고 착하고. 네. 저처럼 좀 못된 사람도 있지만 네. 대부분 착하고 젠틀하고 얌전하세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팩트체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접근을 했던 것들이 있고 저희가 이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죠.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이제 좀 세심하게 신중하게 갔던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등을 달리고 있었으니까 1등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위태위태했잖아요. 경선 통과도 50.25%인가 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이상한 결과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몰표가 갑자기 쏟아져 나왔죠. 네, 몰표가 네. 쏟아져 나왔죠. 그것도 사실은 저는 수사를 이제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해야 됩니다. 네. 아, 그게 안민석 의원이 도깨비 같은 결과라고 네. 표현을 했잖아요. 네. 네. 그거 아니요. 만약에 거기서 정말 몇천 표만 더 나왔으면 이재명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어쩔지 모르 어떻게 될지 상황이 모르는 어떻게 거 아닙니까? 될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네. 절반을 못 넘었기 네. 때문에 나머지 이재명을 찍지 않은 네. 표들이 물론 네. 이제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지지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네. 지지표는 결국 결선에서 이재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예상은 했지만 아니야. 그때 추미애를 주로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시사타파. 이런 애들이 지지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결선에 가면 이 표가 어디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기 김두일 이런 애들이 붙어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갑자기 우르르 해가지고 이낙연으로 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저는 민주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할 수 있죠. 이재명이 무조건 이재명을 경선에서 떨어뜨리는 게 최선이잖아요. 보선까지 링에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해를 가진 분들이 연합을 했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죠? 당내 반대파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역선택? 어떤, 역선택을 통해서 그게 이제 국민 투표였어요. 국민 상대로 한 투표였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정말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그렇죠. 이기고 그냥 50%를 그냥 계속 찍고 왔어요. 네. 심지어 호남에서도 저희가 아주 근소한 차로 40 거의 후반대 이낙연 후보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 대장동 의혹을 그렇게 터졌는데도 네. 불구하고 근데 정말 통계학자들이 이건 정말 말이 설명이 안 된다. 왜 갑자기 이런 도깨비 같은 결과가 나왔냐. 이거 수사해봐야죠. 한 10만 명 정도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그 네. 조직표가 한 10만 맞습니다. 표 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특정 종교 집단하고 네. 연결해서 이제 추론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조금 돌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국민의힘 쪽에서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경선 끝난 다음에 그렇죠. 특정 종교 집단이 개입됐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정치를 왜곡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범죄 행위죠. 네, 범죄 행위예요. 범죄입니다. 이건. 네, 여론 조작은 범죄죠. 그래서 갑자기 60대 후반 68%인가 나와요.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네. 이낙연 후보가 네. 네, 68%가 나와요. 저희는 20몇 퍼센트가 나오고 네. 저희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예. 그 체육, 바뀐 줄 알았죠. 네네. 체육관에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중국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어요. 뭐 현근택 변호사 제 앞에 현근택 변호사가 앉아 계셨고 현근택 대변인 저하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정말 이 그 먹던 이 짬뽕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계산을 빨리 했어요. 네, 순간 또 계산을 해봐야 순간 50%가 넘겨야지 이게 그냥 순탄하게 가는데 50%가 못 넘길 수도 있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 나온 거 다행히 50점 몇 뭐 소수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간신히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죠. 근데 그날 네. 그 윤영찬 의원
그러니까 우리 윤영찬 의원이 당일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저도 경선장 밖에서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표님께 전에 절대 승복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화로. 예, 유튜브. 아, 예, 그랬어요? 잡혔어요. 아이고. 불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시켰다니까. 네. 그러니까 고 50점 몇 퍼센트로 간신히 이겼잖아요. 요거에 대한 오차라든지 아니면 요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차 범위 아니면 뭐 무효표 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여지가 열려 있으니 승복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이 사람들도 예상을 못했던 결과 나온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그 무슨 얘기냐? 마지막에 몰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 그래서 제가 그래서 50%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예견했다. 제가 경선을 전국시내 경선을 네.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도 경선 들어왔을 때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똥파리라고 하는 지금 네. 미운파가 됐고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걔네들은 윤석열 막판에 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윤석열 지지 선언으로 다 돌아선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했어요. 마지막에 뒤집어진다. 결성 가자. 그래서 저게 돌았나 이제 날이 더워가지고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 통계를 갖다가 그래도 제대로 공부는 안 했지만, 정치를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종의 사회학 쪽에 그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통계들을 갖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튈 수 있는 것은 그 존재하지가 않아요. 미국과 같이 넓은 땅에서나 혹시라도 가능할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바람이 이제 한번 이렇게 세게 분다고 하면은 그런 식의 차이가 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봤자 그냥 15% 20%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완전히 60대 30이었던 게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30대 60이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희가 30도 못 얻었어요. 20몇 퍼센트를 얻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까지 하물며 그 전날 경기도 선거까지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끝났다고 서울, 봤어요. 네. 서울도 압도적이었는데 맨 마지막 그거 하나 전국. 네. 전국으로 맨 마지막 한 그 3차 선거인단 그렇죠. 선거인단 결과 그거만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아미석 의원님 말씀대로 도깨비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저 28.3대 62.37. 아, 그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금방 찾으셨네.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저는 제 추론인데 네. 윤영찬 의원은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그렇지. 거예요. 네. 바로 끝나자마자 불복하라는 얘기를 후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가 당황했다라고 저 사람들 느꼈냐면은 결선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계산이 서 있었다. 근데 정말 미세한 하늘이 도운 건데 그 미세한 차이로 결선을 못 가게 되니까 뭔가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 뒤에 무효표 논쟁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 더듬어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 이낙연 후보가요 경선 결과를 승복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선거 끝날 때까지 승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승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 물어보면 승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승복을 했어요. 90도 인사까지 했지. 네. 윤석열한테. 그래서 종로에서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하면서 이제 선대위에 들어오긴 했지만. 경선 결과를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야.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일종의 좀 준비된 흐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의 또 상당수가 선거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는 그렇죠. 또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죠. 아니 비서실장이 그쪽으로 갔는데 정운현 씨. 네. 총리 비서실장을 했던 정운현 씨가 네. 그쪽 캠프에 계셨던 분하고 이낙연 캠프에 계셨던 분하고 제가 대선이 끝나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셨던 그 저 사무원들 네. 사무로 보셨던 직원분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찍었냐 그랬더니 기권했대요. 다 차라리 그러니까 캠프에 그, 있었던 네네네, 사무원들이 네네 그분들한테는 아직도 이재명이 악마더라고요. 악마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간극이 크구나라는 게 좀 차라리 윤석열은 못 찍겠고 이재명은 악마고 그래서 기권을 하셨다고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악마스러운 그런 삶의 양태를 보이시는 분은 오히려 그쪽 후보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누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리 중간에서 내려 이러진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사람한테?
그 개돼지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했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지금? 왜 눈을 피해? 왜? 아 싫어요. 내 채널이라도 지켜야지. 아, 알겠습니다. 야, 뒤통수 아주 시원하네. 아, 이제 슬슬, 야. 슬슬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예, 아직 시원하네. 우리, 예, 윤경선 후보님이, 예. 자, 아직 못 내려놓으신 것 같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